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사실상 K-방역이 실패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에서 주로 언급하던 사안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것이 세계 각국에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일본은 한국이 확진자 1000명에 다다르자 확실히 한국과 일본이 별 차이가 없다는 논조로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당한 증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을 계속해서 비교하는데 한 일본 언론에서 인용한 한국과 독일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언뜻 봐서는 한국과 독일 그래프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독일이 방역이 무너졌다면서 한데 묶어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보면 Y축의 값이 현저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이 단위가 훨씬 큰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래프 모양으로 눈속임하는 것이죠. 또한 지도자층의 도덕적 해이는 여전합니다. 스가 내각은 4명을 초과하는 회식은 금해달라고 당부해놓고 스가 총리 일행은 최근 도쿄 긴자의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15명과 동시에 회식을 하다가 사진에 찍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일행은 경제인 모임을 긴자 스테이크집에서 가졌는데 국민들에게는 제발 4인 이하만 회식을 가져달라고 하며 고스트 트래블 캠페인의 일환인 고스트 잇 캠페인에서도 4인 초과하는 식사에 대해서 지원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스가를 비롯 장관 일행은 15명이 먹고 마셨습니다. 일본의 한 트위터 이용자는 스가 총리의 회식에 대해 스가도 니카이도 하기우다 문부과학상도 국민에게 방역 지침을 호소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른 트윗 이용자는 총리 일행은 자신들이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고 반응했습니다. 또한 그러고는 스가 총리는 웃으며 인터넷 생방송에 나와 농담으로 해맑게 가스 총리라고 말해 문매를 맞았습니다. 일본 의사협회는 일본이 일 확진자가 10만 명이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며 봉쇄를 요구하고 있지만 총리마저 긴자 고급식당에서 어울려 연애를 가진 것이죠. 그런데 일본은 원래 자신들의 방역 상황은 모른 척하며 한국을 비방하는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슬슬 다른 국가들에서도 한국을 도마 위에 올리며 방역이 무너져간다고 지적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한국이 현재 최고 위기를 맞았는데 공격적인 테스트와 추적 등 K-방역으로 유명하던 한국이 이제 매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 인구의 절반가량이 거주하는 수도권은 비상이라면서 국민들은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방역을 주로 극찬하던 CNN에서도 현재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매우 걱정스러울 정도로 급증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지금까지 양상과는 다르게 감염 경로 추적이 불가능한 감염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CNN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한국의 감염은 여전히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한국이 전례 없는 위기임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블룸버그는 다소 독특한 논조로 평가절하했습니다. 지난 6월만 하더라도 세계 주요 성장국 지표 예를 들며 한국이 가장 경제 선방을 하고 있는 나라라고 했지만 지난 11월 말에는 느닷없이 코로나에서 살기 좋은 나라를 일본은 2위에 올려놓고 한국은 4위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코로나 회복률이 늦다는 다소 당황스러운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 네티즌들은 한국이 왜 일본보다 순위가 낮냐면서 블룸버그가 객관성을 잃었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네덜란드 언론은 일찌감치 지난 8월경에 한국은 군부 통치 시절이 매우 길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부 통치에 길들여져 있으며 그 결과로 자유주의에 의한 유럽보다 방역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등 궤변을 늘어놓으며 K-방역을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방역은 여전히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 훨씬 뛰어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시샘과 질투와 더불어 가차없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신의 평가가 이어지면서 한국 당국은 이제 초강수 방역 지침을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감염 기세를 꺾을 게임 체인저가 될지 주목이 되는데요. 16일자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아예 고위험군 전수조사를 일시에 들어간다고 밝힌 것입니다. 서울시장 대행은 서울시 인구 전체를 검사할 수도 있다며 전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검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에서는 K-방역이라고 하더니 검사 수도 일본보다 낮은 경우가 있다며 한국의 검사 역량을 일본보다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은 마치 그에 대한 대답을 하듯 전수조사를 나선 것입니다. 이 전수조사 방식은 원래 해당 기관이나 직장, 단체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날 때 방역 당국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다른 점은 기존 전수조사는 감염이 일어나야 전수조사로 이뤄지는 방식인데 이제 선제조사로 형태를 바꾼 것입니다. 각 지자체는 물론이고 크고 작은 단위의 전수조사가 전국 단위로 일어나고 있어 놀라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우선 서울시는 코로나19 고위험 집단 등을 상대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벌인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시민 전체를 전수검사한다는 각오로 1일 1만 건 내외에 그치고 있는 검사 건수를 최대 3만 7천 명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이 검사자가 적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적다고 하지만 실상 도쿄의 경우
1일 7천 건 이하이며 확진율은 무려 평균 6%가 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하루 만 건에서 하루 3만 7천 건으로 늘리며 확실한 검사를 통해 확진율을 1% 이하로 낮출 정도로 일본과는 비교가 안 되는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택배 종사자, 종교, 식당 종사자부터 검사를 시작하며 검사 범위를 늘려갈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이잡듯 뒤져서 확진자가 나오면 시설이나 병원에 격리하고 코로나를 잡아가겠다는 방법인데 이는 사실상 가장 마지막 방법인 전 인구에 대한 코로나 전수검사로 그만큼 위기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인 고양시에서도 고위험 종사자를 우선하여 선제적 전수검사를 대폭 늘려간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양시는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항원키트 2만 2천 개를 구입해 10월 18일 노인 요양시설 등 372곳 고위험 시설 종사자 1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신속 항원검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신속 항원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으면 PCR검사가 추가 진행되고 대상자들은 결과 확인 전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고양시는 해외 입국자를 모두 전수검사로 돌리고 무조건 격리 관리를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외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입니다. 고양시는 현재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당시 공항 검역소에서 유증상자만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무증상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증상자에 대해 공항 검역 없이 입국 후 3일 이내 체류지에서 진단검사를 하도록 하는 현재 방식은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이미 현장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과정 연수를 위해 네팔에서 입국한 43명 중 사흘 동안 1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죠. 앞으로 국내외의 감염이 가속화될 경우에 당국은 해외 출입국자도 전수검사 및 격리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 단위를 통째로 검사하고 있고 통제하는 것은 유일하게 중국이 실행해온 방법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중국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보를 은폐하고 그 진실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국가에서 이러한 방법을 실행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며 방역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것이죠. 코로나가 급증하면 봉쇄가 가장 효과가 있겠지만 이와 같이 전수조사 방법도 큰 효과를 볼 것입니다. 특히 최근 자영업자들이 크게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봉쇄를 하든 전수검사를 하든 빠른 대처가 요구됩니다. 서울과 수도권 인구 2,500만 명의 고위험군을 전수검사하고 그 대상을 점차 빠르게 확대해 나간다면 점점 더 코로나의 감염고리를 끊는 데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전망이 하나 둘씩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에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지며 한국을 건드리자 방역 당국은 수도권 전체를 전수조사하겠다는 필사의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을 한국이 쓸 수 있는 것은 아직 그나마 방역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국민들이 여전히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이러한 전수검사가 가능하게 한 점으로 보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전면 봉쇄밖에 없다는 것이죠. 일본의 인구 절반 이하인 한국이 검사 용량은 오히려 일본의 5배 이상으로 완전히 끌어올리며 보란듯이 코로나를 진정시킬 수 있기를 많은 시민들은 우려 가운데 주시하고 있습니다. 트래블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시행된 지 반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한국의 반도체는 여전히 상승세이고 오히려 일본의 소재 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죠. 또한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자 일본은 국제무역기구 WTO에 한국을 제소하였었는데요. 1심에서 일본이 승리하여 한국은 영락 없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해야 하는가 싶었지만 2심에서 극적으로 한국이 최종 승소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때의 충격이 상당히 컸는지 일본은 최근 한국을 상대로 또다시 WTO 제소를 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전세계 선박 시장의 절반 이상은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한민국에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최대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또 중국이 저임금 노동력을 앞세워 전 세계의 저가 공세를 퍼부름으로써 한국의 1위 자리를 대환하였죠.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의 수주를 따내는 중국으로부터 모든 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도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선박을 판매했어야 했는데요. 이것이 오랜 기간 이어지며 한국의 조선업계는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 정부에서는 국내 조선업이 무너짐과 동시에 수많은 실직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국내 대형 조선사에게 12조 원가량의 금융지원을 감행하였는데요. 이것을 본 일본에서 갑자기 WTO에 한국을 제소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불공정한 개입으로 시장을 왜곡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하지만 첫 번째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 측에서는 구조조정 자원에서 국가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다 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고 일본도 이것에 대해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판세는 점점 한국에게 유리한 형국을 띄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해지면서 LNG선이 아닌 선박은 2024년 이후 자국의 항구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나라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요. 세계 1위를 차지하던 중국은 마침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며 그 신용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인도받은 선박에게 엔진이 통째로 꺼지는 셧다운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2018년 6월에는 호주 인근에서 중국산 LNG 운반선 글래드스토너가 오장으로 장시간 멈춰서 있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수리조차 불가능한 지경으로 판정나 결국 해선 처리하였죠. 일련의 사건들은 안 그래도 평판이 좋지 않던 중국의 조선업에 큰 타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중국의 선박 회사들은 납길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고객들에게 큰소리로 호통을 치는 등 지극히 중국 중심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중국은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인해 더 이상 저임금 노동력 시대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전처럼 저가 공세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이런 상황은 한국의 조선업을 다시 부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한국의 조선업은 암흑기를 거쳤지만 끈질기게 살아남으며 기술력을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차세대의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LNG선을 집중 공략하여 이제부터 그 모든 물량을 독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때마침 2019년부터 전세계적으로 LNG 운반선의 수주량과 가격이 상승하며 한국의 부활의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한국이 전세계 LNG선 발주량의 98%를 차지해냈죠. 일본의 경우 이미 시장에서 배출되는 수준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세계 시장에서 더욱 1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고 2018년에는 일본의 5대 조선 기업 중 3개의 기업이 조선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기술력은 한국에게 밀리고 가격 경쟁력은 중국에서 밀리니 어떤 포지션을 취해도 승산이 없는 게임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일각에서는 일본의 조선업이 몰락하자 이미 대규모로 지어져 있는 조선소를 마냥 놀릴 수는 없으니 그것을 선박들을 수리하는 조선소, 수리조선소로 개조하자는 이야기가 오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마음을 완전히 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제기한 후쿠시마 관련 WTO 분쟁에서 일본이 한국에게 처참한 패배를 당한 것인데요. 당연히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본에서는 말 그대로 쇼크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게다가 이 전쟁은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WTO 전패라는 기록을 남겼기에 일본으로서는 양국 간 외교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카드가 필요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2018년 보류했던 조선업 관련 제소였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민감한 문제가 겹쳐 제소를 중단하고 일본의 조선업도 거의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었지만 이제는 일본의 자존심을 거려야 하는 문제로 바뀐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의 국토교통성에서는 외무성, 경제산업성 등과 협력하여 WTO 전문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분쟁에서 해소한 원인을 분석했죠. 그와 동시에 중국과 합작하여 한국의 조선업을 대놓고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한국의 삼성중공업이 1조 7천억 원 규모의 호주 해양 플랜트 사업에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중일 합작회사가 빼앗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죠. 바로사 프로젝트는 호주 북서부 연안에 위치한 해선 가스전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삼성중공업이 미국의 정유사 코노코 필립스와 계약을 체결하여 순탄하게 프로젝트를 수주하는가 싶었는데 중국과 일본의 합작사가 낮은 인건비를 밀어붙여 계약을 빼앗았습니다. 이게 정말 황당한 일인 것이 일본은 기술력만 제공할 뿐이지 대부분의 작업은 중국이 하여 결국엔 중국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된 것인데 일본은 단지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한국의 계약에 회방을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일본이 회방을 놓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일본이 2018년 보류했던 WTO 제소에 몇 가지 사항을 더 추가하여 지난 1월 일본이 또 한국을 WTO에 제소한 것인데요.
아직 WTO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제소의 가장 큰 목적은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막는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한 한국